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구나. 죄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야. 소는 조금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뭐좀 중간쯤, 그리고 좀못 사는 사람은 지비둘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삼비둘기. 돈 없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몸으로 때우는 거는 또 똑같은 것 같아. 제 생각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 오늘부터 인사 바꿨어요. 앞으로 샬롬이라고 할게요. 고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읽을 차례인데요. 레위기는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쓴 책으로 나와 있고, 저작 연대는 BC 1450년에서 1400년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 장소는 시내산,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어는 성별, 거룩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별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레위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레위기는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법, 각종 절기, 그리고 여러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성결의 법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그 회사의 채용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뭐 토익은 몇점 이상, 고졸, 대졸,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지만 일단 면접이라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고 서로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보고 이 사람을 고용할지 말지 결국에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스펙도 보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먼저 선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후 조건인 거야. 내가 너네 살려줬으니 앞으로 내말잘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나님 나라 소속 사람답게 살아. 그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친절하게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정확한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레위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체크! 자,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에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암컷 아닌 수컷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체크!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얘한테 전가하는 거야. 이 안수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체크!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 피를 회막에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막 뿌리는 이유는, 원래 죄의 싹은 죽음인 거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죄의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내 죄가 지금 이 짐승한테로 갔죠.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짐승의 죽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넘어갔고 얘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체크!
여기서 제사장은 이렇게 장작불 피우고 이제 그 번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짐승을 잡고 씻기고 하는 거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는 이유는 이 내장은 지금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남아있을 거고, 발은 이제 이 땅과 접촉했기 때문에 막 흙이 묻어있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 없는 아이를 속까지, 막 발까지 다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바칠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을 여호와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체크! 방금 소에 대한 거였고요. 지금 이번에는 양이나 염소인데 방법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요. 막 죽여서 갖고, 손질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단 북쪽에, 딱그 공간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자르고,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과 잘라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아까랑 똑같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 새일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꺾고 그 머리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흘리고, 제사장은 새의 목구멍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재를 버리는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새의 날개를 찢어라. 하지만 완전히 찢어서 몸이 두동강이 나게 하지 말고 그 새를 제단에 피운 장작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자, 새의 목구멍 안에 들어있는 거를 빼내는 거는 아까 그 짐승의 내장을 씻는 것과 좀 비슷한 거고요. 짐승을 태울 때는 가죽을 다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그 살코기들을 태우는 건데, 새는 날개를 찢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날개를 쫙 잡아 찢어가지고 완전히 막 두동강이 나게 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찢어서 붙여놓으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 새는 너무 몸집이 작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번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번제의 특징과 주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누구든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건데, 이 1장에서는 이 자원에 대한 내용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자원제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셔서 재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허락하셨어요. 소나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소는 조금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뭐좀 중간쯤. 그리고 좀못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산비둘기. 산비둘기는 이제 들판에 나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좀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몸으로 때우는 거는 또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그게 뭐가 됐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뭐가 됐든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두를 대신한 희생제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흠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겁니다. 그 이유예요. 체크! 그리고 네 번째는, 번제는 이 희생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죄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신에 이렇게 짐승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싹은 원래 사망이지만 인간을 살리시려고 대신에 짐승을 죽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죠? 본인의 형상을 닮게끔 직접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특별하죠. 내 새끼.
내 새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쵸?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직접 만들었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물을 바치는 자,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죠. 이 사람이 직접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뒤에 자기가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됐어요.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대신에 이 가축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했어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짐승만 딱 제사장한테 넘기고 자기는 만약에 집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짐승을 잡으라고 하시고 그 내장과 다리도 직접 씻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씻는 행위를 하면서 이 재물을 정결케 함과 동시에 자신도 정결한 마음가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비둘기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목을 비트는데요.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신학자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은 대신 좀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5대 제사 중에 그첫 번째인 번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막 지루하진 않으시죠? 그 내용 안에 숨은 의미를 배운다면 레위기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굳이 배워야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아, 성경을 읽긴 읽어야겠는데, 아, 이 제사 매뉴얼, 부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가르치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과 구원의 법도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인 거고요. 이 제사를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책!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제사의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는 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구약시대의 성경 공부하면서 더욱더 많은 깨달음과 감사가 동반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샬롬!